왜 사인을 했을까? 이분이 이제 한동안 그 빠르든 나다르크였잖아요. 그래서 자기가 막 당을 막 이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황교안 대표도 밖에 이제 장외 집회하면 나가 난리가 났잖아요. 그래서 자기들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끌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걱정을 했지만 물어봤잖아요. 그럼 황교안 대표랑 얘기가 안 됐느냐? 대표랑 얘기가 왜 안 됐겠습니까? 논의했다.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인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, 이 정도는 우리가 추인을 받을 수 있다, 우리 리더십으로. 그랬는데 그게 그냥 일거지하에 거절당한 근데 거죠. 그럼 만약에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만 의총 그 현장에서 뭐 설명도 없었고 설득을 왜 안 했느냐, 나 대표가. 뿐만 아니라 이제 황교안 대표도 왜 아무 발언이 없었느냐, 이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서서 설득을 했어야 쉽게 되는데.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전두엽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. 이런 일이 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하고 대표랑 협의를 해야 되고, 그 중간골이 있잖아요. 다른 의원들을 갖다 점검하고 그 관리하는 어떤 중진이라고 하나?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돼. 이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지금 대충 얘기하고 알았습니다, 뭐 밀어보 이러다가 그냥 보기 좋게 나가 자빠진 거거든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, 요번에 그 나경원 대표하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사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봐요, 난. 이럴 때 나경원 대표는 딱 나가,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싸워왔지만 이런 거고요. 아까 네. 말씀하신 거죠. 또 목선, 귀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들어가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. 이렇게 막 설득을 하고, 그때 황교안 대표가 뒤에서 딱 해가지고, 원내대표 말을 맞습니다. 옹호해서, 엄호해가지고, 만약에 관철시켰으면 당이 딱 두 사람 지휘하 들어오는 거잖아요. 이 당에 말하자면 이 당을 지금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 주도 세력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. 지금 스타 플레이어 몇 명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게다가 원로도 없어. 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, 내가 스타기 때문에 뭔가를 나 혼자 해냈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.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당원들이, 그 의원들이 보여준 거예요, 어떤 면에서. 그래서 사실은요, 이 정당은 웬만해서 추인, 그 사인까지 해왔으면 추인해주는 정당이에요, 원래. 그럴 뿐만 아니라 재신임 얘기를 하는 정당이 아니에요. 이렇게 원내대표를 스타일 구긴 적이 이 정당은 제가 아는 한 없었다? 거의 없었던 정당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경까지 가는 데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사실 그 뭐 투쟁하고 그럴 때 다 같이 몸으로 투쟁했는데 뭐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내재해 있었겠죠. 그리고 바로 재신임 얘기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은 못 들었다고 네. 그러는데 오히려 뭐 더 큰 협상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. 그 말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에요. 왜냐하면 김영호 의원이 재신임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얘기 나온 거 맞아요. 그래서 재신임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들이 그랬대요. 재신임 얘기를 하고 원내대표를 흔들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얘기 했다는 자체도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자. 근데 제가 알고 있잖아요. 외부자인 제가. 그러니까 이미 다 알려진 건데, 그러면서 나경원 대표에게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당신에게 더 이상 재신임에 대해서 운운하지 않고 권한을 주는 거는 오히려 더 큰 협상력을 가지고 제대로 해보라는 뜻이다. 제가 그 최대한 정리해서 들은 바는 그렇습니다. 예.